자, 이제 지적 측량 절차, 네, 거기 하나만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354페이지를 피시고 354페이지. 절차는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적 측량 절차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이걸 측량 의뢰인이라고 하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같은 이런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 의뢰. 측량을 하고자 할 땐 어떻게 되느냐. 지적 측량, 분할 측량이나 이렇게 할 때 시장구 운수구청장, 즉 소관청에 직접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중간에 딱 수행을 하는 사람을 딱 끼워놨어.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를 통해서 측량을 하도록 해놨다.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누구라고 했지 아까?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에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들. 이것을 수행자라고 했어요. 그럼 지적측량 의뢰하고자 할 때,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자르려고 그래, 한 필지. 한 필지 토지가 있다. 둔산동 10번지 500주입니다. A 소유 토지. A가 나는 이거 반으로 잘라서 팔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분할 측량을 의뢰해야 되겠지. 분할 측량 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행자한테.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한국토정보공사. 여기 가서 측량을 의뢰해야 돼. 의뢰하면 여기서 상담하겠지. 무엇을 하려 합니까? 토지를 매매는 반만 팔았어요. 그럼 분할 측량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내야 돼? 측량 비용을 놔야 돼. 측량 수수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돼. 얘들은 수행자는 수입 증진지 받지 않아요. 종이 쪽지 받아야 의미가 없어. 수수료를 현금. 요 수수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행자. 알았어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수수료는. 그러면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어떻게 하냐? 다음 날까지. 이길. 우리가 다음 날 이길이라고 표현하죠.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까지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얘들은 측량 준비합니다. 준비 파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났으면 현장에나 측량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건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의뢰는 여기 입회되겠지. 자, 측량을 실시해서 수행자 뭘 결정한다 했지 아까? 측량 성과를 결정. 측량 성과는 지역 측량 실시한 누가? 수행자가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 성과를 가지고 가서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검사를 의뢰하면 원칙적 검사권은 소관청이라고 했지. 그러면 소관청에서는 검사해 봤더니 정확하더라.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여기다 뭘 작성한다? 성과도,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줘. 누구한테 발급한다?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뭐한다? 발급을 한다. 이렇게 구조가 돼. 그러면 지역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때 직접 소관청에 갈 수가 없다. 소관청에서는 직접 주지도 않는다. 누굴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알았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가 측량할 때 대부분 수행자 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많이 의뢰하는데 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국에 다 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접 찾아가도 되고 전국에는 모든 시군구청에 가면 민원실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출장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요 시장군수청장, 즉 시군구 민원실에 가면 다 거기 앉아있어 다. 그 사람들한테 상담해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간다. 자, 그래서 의뢰를 할 때 누구한테 의뢰했다? 수행자. 이렇게 직접 가면 안 되고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라. 그리고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소관청은 필요한 자료를 다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얘들이 이 지역 서구에 들어와 자료 다 갖다가 다 봅니다. 그리고 측량을 현장에서 정해 날짜 실시해서 측량 성과를 결정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제대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검사예요. 검사에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발급해 주고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료인한테 발급한다.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자 측량을 의뢰한 사람들은 한가하거나 심심할 때 측량할까 다급해서 할까? 내 땅이 있는데 진짜 심심해. 내 땅 경계 한번 재볼까?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있을까? 비용 비싸. 한 필지당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다. 그럼 측량도 현황 측량 하나 하고 경계 측량 두 개 하면 벌써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심심한데 돈 100만 원 버리고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필요해서. 예를 들어 옆 땅 주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여기냐 여기냐 막 싸우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 건물 철거라 아까 이런 식으로 건물 철거하라는 둥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런 문제 생기면 그럼 측량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럼 측량할 때는 다급해서 신청했더니 수행자가 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 측량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돈 내세요. 냈어. 얼마입니까? 다 납부하고 났더니 날짜 정해주는데 보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추우니까 따뜻한 봄날 5월달쯤에서 꽃 필 때 나갈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봄에 나오면 되겠어?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 이거는 원래 지적 측량 원래 국가가 해야 될 공익적인 업무인데 얘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의사들도 개인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의사들 업무는 이건 공익적인 업무야. 그래서 만약 내가 맹장에 걸렸다. 갑자기 아파. 갔더니 맹장 수술해야 돼. 그래서 급히 오후에 강의 끝나고 맹장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다 했더니 맹장 수술 딱 보니까 의사가 오늘 저녁에 자기 애인하고 약속이니까 오늘 안 되니까 내일 오세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적 측량도 공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법에 딱 며칠 해주라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자주 나와.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이 기간. 자 측량에 대해서 첫째 측량 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하느냐? 5일. 기본이 5일이야. 5일 내줘라. 5일이 가장 기본이야. 알았어요? 5일. 며칠? 5일. 여기 대전 시내에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5일장 안 쓰지 여기는? 여기 서요? 아 이제 상설시장도 있지만 5일장 같은 게 지방에 굉장히 많아요. 왜 5일장이 생겼냐면 농경 사이에서는 같이 남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그 같이 씨 뿌릴 때 같이 뿌리고 수확할 때 같이 해야 돼. 안 오면 굶어주고 옛날에는 봄에 딱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남들 다 뿌리고 나만 안 뿌렸어. 그럼 수확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족들은 약탈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사에서는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와가지고 옆집에서 무슨 핸드백을 샀다면 같이 사고 같이 따라다니는 풍습이 나와 있어. 우리 아줌마들이 뭐 샀다면 같이 우르르 몰려가 사고. 그래서 농경사에서 5일마다 한 번씩 봐야 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궁금증이 풀려. 그래서 5일장에 쓴 거야. 5일마다 우리 만나서 얼굴 좀 보자. 거기 배추 재배하는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궁금하잖아. 그래서 5일장이 이제 쓴 유래가 그렇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일이 기본이 항상 5일. 기억나지? 5일. 기본이 며칠이라고? 5일. 검사는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보다 짧아. 4일. 측량 현장에서 하니까 5일을 줬어. 검사는 검사 기간은 현재 나가지 않으니까 며칠? 4일. 근데 측량하려고 보면 뭐가 있다고? 그 아까 지적 측량하려면 땅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기준점이 설치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지적 기준점, 요 지적 기준점 표지라고 하는데 이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기준점이 없다 그러면 이걸 다시 설치해야 돼. 그럼 기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기준점이 있는 상태 측량하면 그냥 5일 주면 되는데 기준점이 현장에 가면 거긴 없네 또? 그럼 기준점 또 설치해야 돼. 어떤 거?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호조점이나 지적 도근점 이걸 뭐라고 했어? 지적 기준점.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까 덜 걸릴까? 더 걸리지? 예를 들어서 밥 오는데 얼마 걸려요? 했더니 30분이면 됩니다. 그럼 뭐야? 다 준비됐다는 전제. 근데 밥을 하려고 봤더니 밥솥을 애들이 엿 싸먹었어. 밥솥이 없어졌네? 그러면 밥 지금 30분 내에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밥솥이 없어서. 밥솥 좀 사러 갔다 올게요 했더니 1시간 걸렸어. 그럼 총 밥 오는데 얼마 걸렸어? 1시간 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기본적으로 5일인데 기준점이 있다면 5일이면 돼. 근데 거기 해당 지역 가보니까 기준점 설치 안 됐어. 그럼 기준점 다시 설치해야 돼. 그럼 기간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 기준점이 15개, 즉 15점. 예를 들어 지역 삼각점 10개,
지역 3가 보호조점 5개 뭐 이런 식으로 도근점 한 20개 뭐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15점 이하는 기본이 4일입니다. 이후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측량기한과 검사기한 똑같이 계산해 있대는. 자, 4일이고 4일에다가 이 기준점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 1일씩 가산시킨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지역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 이하는 4일이고 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3개 설치했어. 며칠? 자, 요거만 한번 계산. 기준점 3개 설치했어. 며칠 걸려? 4일이라는 기본이 여기잖아. 10개 설치했어. 며칠이야? 4일이지. 아니, 4일이지 그냥. 15점 이하는 다 4일이라니까. 그럼 예를 들어 14개 설치했어. 며칠이야? 4일이야. 15개 설치했어. 16개 설치했어. 그럼 며칠? 5일이지. 또 계속 같이 따라. 15점 이하는 4일이라니까 무조건. 그러면 15까지는 4일인데 16 하면 초과 시작했잖아. 초과. 4점까지. 16, 17, 여긴 하나, 둘, 18, 셋, 19, 넷. 요 4점까지가 하루씩 가산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해는 돼요, 이 원리를? 예. 네. 그럼 만약에 기준점을 자 54개 설치했어. 그럼 며칠이요? 기준점 요거만 계산해 봐. 기준점 54점 설치했다면 먼저 한참부터 4개씩 따지지 말고 계산이 엄청 빠르네. 15점까지가 며칠? 4일이고 초과하는 게 몇 개야? 보니까 예? 39개요? 39? 39면 이거 4점마다 하루씩 일하겠지. 그럼 얼마야? 4, 9, 36, 4, 9.75면 이게 소점이 나왔지? 소점이 나오면 며칠일까? 9.75일은 며칠일까? 아, 10일로 무조건 10일이 오르는 거야. 그럼 4일에다가 10일 더하니까 며칠? 14일이지. 측량기한도 14일, 검사기한도 14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기준점만 계산했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소수점이 나오면 만약 9.001이 나와도 며칠이야? 10일이야 무조건. 요 소수점은 날 1로 계산할 땐 0.1 나와도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소수점 나왔다면 올리면 돼.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기준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라가는데 당사자로 정한 기간 중 4등분에서 4분의 3을 측량기한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한으로 써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토지 소유자 A가 지금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한다. 측량기간은 며칠이냐 물어봤더니 기준점을 54점 설치했을 때 측량기간을 물어봤어. 그럼 뭐라 했지 아까?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할 때 들어간 기간 며칠이었다고? 14일이 소요됐어. 그럼 총 며칠이야? 19일이 된다. 검사기간은 4일에다가 15점 설치했다면 여기 54점 설치했으면 14일 더해야 되니까 며칠? 18일이 검사기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작년과 재작년 요거 작년에 요거 나왔고 재작년 그 전에는 요걸 나왔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기간을 20일로 정했을 때 측량 기간은 며칠이며 검사일은 며칠이냐? 20일 중 4분의 3인 15일을 측량 기간, 5일을 검사일로 써라. 그러면 그 바로 전에는 당사 합의로 40일로 합의를 했다.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이냐? 30일이요. 검사 며칠이냐? 10일이다. 4분의 3, 4분의 1. 알았어요? 계산이 어려워? 어렵진 않지? 이 원리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35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자, 지적 측량 의뢰.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의뢰해야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라. 수행자한테 의뢰해라. 그 다음에 2번에 수행자 측량 의뢰 받으면 측량을 실시해서 뭘 결정한다? 성과를 결정해라. 수행자 성과 결정했지?
그다음에 자 측량 의뢰하는 자는 자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수행자 내고 수행자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이거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놨어. 4번에 보면 거기 밑줄 쳐놓습니다. 수행 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 밑줄 치고. 그다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건 수수료 누구한테 낸다? 수행자에게 당연히 내야 되겠죠. 오른쪽에 와서 355페이지 2번 별표 측량기한과 검사기간 지금 측량기한 며칠? 5일 동그라미 검사기한 며칠? 4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 이하 밑줄 4일에다가 그 다음 15개 초과할 때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일에다가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 준다 요거 체크하고 이번에 그 협의로 기간을 따로 정했다 즉 합의로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 따라야 되는데 거기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이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성과의 검사에 대해서 자 시, 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데 자 거기 보면 이번에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방법과 절차에서 복현 경계보안 측량 현황 측량 아까 얘기했지 이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야 돼. 경계보안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수행자는 누구한테 검사를 받느냐 거기 소관청 세 번째 줄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라. 다만이라고 쓴 거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다만 지적 삼각 측량성과 삼 그다음 경위 측량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성 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데 일정 면적 규모를 넘어야 됩니다. 그게 뭐 그 면적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일정 면적 규모 이상 이거 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번에 보면 일정 고시 면적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렇게만 알아두고 이게 뭐 시구 단위냐 군 단위에 따라서 3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여기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지적 측량 절차는 아까 측량 13가지가 있다 그랬지? 측량 의뢰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수행자. 소관청에 의뢰하면 틀려. 이거 그림을 잘 보세요. 넣고 읽어야 돼. 소관청에 의뢰한다는 게 아니라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언제?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라. 그리고 측량 준비한 다음에 현장이나 측량하고 성과를 수행자 결정했다. 성과를 가져와서 검사권자 검사를 의뢰하면 소관청은 검사에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데 이 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소관청이지만 지금 얘기한 3확 두 가지는 두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한다. 그래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발급해 주고 수행자가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도를 직접 의뢰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측량을 직접 소관청에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기간 문제 측량결 원칙 며칠? 5일 검사 며칠? 4일이 원칙이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이지만 15점을 초과할 때는 이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땐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의 4분의 3을 측량결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결로 쓴다. 이 정도 내용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측량 절차를 마무리하고 참고로 자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봅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측량기한 및 검사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합의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했다 했어. 지적 측량이 측량기한 5일이며 검사는 4일이다. 기준점 설치했을 해서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 4일을 15점 초과할 땐 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하루씩 가산하겠지? 4점마다 그래서 444가 되는 거예요. 여기 4일 초과할 때 요 4일에다가 4점마다 하루씩 이 얘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또 7번 그 바로 전에
합의로 정했어. 며칠 정했다고? 40일로 정했어. 그럼 얼마? 4분의 3인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인 10일이 검사기간. 뭐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지. 알겠죠? 이건 여러 번 계속 나왔으니까 요그 개념만. 뭐 별것도 아닌데 이게 계산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는 너무 아이고 나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 이제 등기법 앞으로 넘어와서 처음 뭐 갑자기 다 뗐나 해서 깜짝 놀랐지. 앞에 이제 안 했어 등기. 우리 지적과 등기로 지금 왔으면 11, 12월 달에 입문 과정 한 걸 다 한번 보여주고 시간 날 때 저 들어보셔야 돼. 기초적인 거 한 거. 알았죠? 자, 10페이지 펴 보세요. 부동산 등기 의 자,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 이 개념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의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했죠? 자, 등기부에 뭔가 쓰는 걸 등기라고 한다는 거야. 자, 어디서 하느냐? 등기는 자, 부동산 등기야. 그러면 어디서 한다? 등기소에서. 누가 하는 거야? 등기관이. 어디다 적는 거야? 기록하는 건 등기부에. 지금 이 등기는 다 전산 등기입니다. 요 등기부에 부동산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그래. 법에 규정된 등기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등기다. 그 기록 자체가 등기다. 등기법을 적는 게 등기야. 뭘 적었냐? 일기를 쓴 것도 아니고 등기상을 적어야 돼. 그러면 이런 기본 개념에서 이건 뭐 개념만 우리 알고 넘어가는 등기법 적는 게 등기다. 등기관이 요 적는 게 뭐냐? 요 등기상을 적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민법에서 남은 다 이루어지는 부분 잘 보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이 근저에 등기하기 전에 뭐가 있다?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팔고 싶다. 매매를 한번 봅시다. 매매를 하려면 판다면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뭐라고 했어? 계약. 이거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법률행위.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라 이루어졌다면 법률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디 간다?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절차상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채권적 법률행위. 이건 채권행위에 불과해. 물권행위 아닙니다. 그럼 중도금을 지급한다든가 잔금을 지급한다 이런 절차로 이행이 돼. 잔금을 지급한 더 이상 이행 문제 없지. 이걸 물권행위라고 그래. 이렇게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이거 법률행위. 채권적 법률행위, 물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이거 민법 186조로 가서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했으니까 요 잔금 지급하고 나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라. 그럼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 돼. 자, 시청, 구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등기소. 여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이런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소 가서 해달라고 등기관에게 여기 누가 있어? 등기관 있어. 여기 장부가 뭐 있어? 등기부. 여기에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 뭐 해야 돼? 신청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등기관은.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절차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매라면 민법상 판 사람 뭐라고 우리가 배웠지? 매도인. 산 사람은 매수인. 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것도 많아요. 금액, 증액, 감액 많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매매라면 판 사람 매도인, 산 사람 매수인이라고 했어. 그런데 등기법상 이런 말 안 써. 매수인 같은 사람 우리가 등기법상 용어를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도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하냐? 이걸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이렇게 부동산 등기는 이렇게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입니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는 11페이지 넘어가서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을 보려고 그래. 특징을 보자. 요걸 잘 생각하면서 이제 특징을 잘 보세요. 여기서 첫째 여기서 보세요.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 첫째 등기부 편성,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등기부 입문과에 다 설명드렸지? 등기부 어떤 구조로 갔다고? 표제부가 골고라겠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의 원한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등기부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물적 편성. 이 말,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뭐냐? 여기서 물이라는 건 뭘까? 이 물. 이것은 이런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물적 편성.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 물이라는 게 뭐다? 부동산을 말하는 거, 부동산. 이것은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몇 개 하나씩 만든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 한 필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적 편성이 아니고 연대적 편성도 아니고 어떤 편성 방법? 물적 편성. 물적 편성. 이거 말하면 돼.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만들었다. 알았죠? 그럼 한 사람이 토지를 세 개 가지고 있어. 등기부 몇 개 만들어야 돼? 세 개. 인적 편성이라는 사람 숫자대로 만들지만 소유자 숫자만큼 지금 물적 편성은 부동산 개수만큼 만드는 거야. 부동산 개수만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물적 편성주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신청 단계 특징 신청 등기는 절차에 계신 신청을 해야만 만들어지는데 이 신청 단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는 첫째 자 신청 단계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공동 신청이란 건 뭐라고 했어 공동이란 공동 인원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공동 어떤 걸 공동이라 하겠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공동이라고 그래요 서로 반대 방향에 지휘 있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한쪽만 가면 다 단독 신청이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부동산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 죽었어 여기 상속인 4명 있어 A, B, C, D 지분은 전부 다 똑같고 4분의 1씩 지분 취득했어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그래 4명이 같이 갔어 공동이다 단독이다 4명이 상속 등기하러 갔습니다 공동 신청일까 단독 신청일까 그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왜 사망 소유권 상실했지 취득했지 공동은 권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죽었는데 어떻게 가 이거. 이쪽만 갔지 그럼 다 단독이야 그래서 이건 인원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준 거야 서로 반대 방향 불리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과 상실한 사람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 지휘되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동 그럼 왜 이 공동 신청주를 원칙으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가 더 중요할 것 같다 했지? 이거 다 얘기해 줬는데 지난번에 누가 더 중요하다?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가 중요해? 입문 타인은 또 까먹었어 우리 등기법은 누구 입장에 등기관이 볼 때 등기관이 볼 때 누가 더 중요하냐? 판 사람이 중요한 거야. 왜? 여러분 매수인은 불만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요 오늘 강의 끝나면 이 빌딩을 여러분 명 해줄 거야. 기분 나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강의 끝나 이 빌딩이 내 이름으로 돼. 기분 나쁠까 좋을까? 좋아. 그러니까 등기관한테 왜 내 이름 해줬어? 기분 나쁘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요 매수인 같은 권리자는 불만이 거의 없어 일반적. 등기관한테 너 기분 나쁘게 왜 내 앞으로 등기줬어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누구? 의무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과정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본인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돼 누가 등기관 이걸 확인 안 했으면 전부 다 등기관 책임져야 돼 물어내야 돼 이 사람이 그럼 등기관 누구를 중시한다 매도인 같은 이런 사람 뭐라고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를 중시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 진정성이라고 그래 등기 진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진정성은 바로 의무자의 진위를 말하는 거야 이 진정성 확보하는 수단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이렇게 공동 신청해라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켜라 하니 그래야 진위가 확보된다 매도인 같은 사람 동의 안 받고 오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감증명이라든가 등기필 정보라든가 집문서 딱 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진위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원래 단독 신청의 예외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성질상 없거나 진정성이 보장된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는 단독 신청을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한 방법을 놓고 보면 방법 직접 등기소 찾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찾아가는 것을 방문 신청
직접 등교해서 갔어. 이렇게 방문 신청, 즉 출석, 등교 출석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 은행 볼 때 은행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홈 인터넷 뱅킹도 되지. 똑같아 이거. 전자 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신청하는 방법. 이것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 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찾아가든 전자 신청하든 둘 중에 하나. 신청 단계에서 자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 신청을 예외로 보고 그 다음 방법을 놓고 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문 신청, 출석 신청 방법과 전자 신청 방법을 선택을 하라. 자 신청했더니 등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어떻게 따져보는 심사 이게 등기해줄 것이냐 따져보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특징 심사 단계. 심사 단계 특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형식적 심사주. 그다음에 실질적 심사주. 형식적 심사주란 건 뭐냐?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돼. 즉 절차적 적법성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긴데 실질적 심사주란 건 절차적 적법성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실체적 적법성까지 요구한다.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정밀하게 심사하죠. 그럼 무엇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형식적 심사주와 실질적 심사주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 그런데 실질 심사를 하면 이건 진정성, 등기 진정성은 보장돼. 실청을 다 따져봤으니까 진위에 따라 등기 이런 걸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 심사주 하면 좋은 점 뭐냐? 빨라, 신속성. 그럼 이게 한쪽이 장점은 다른 쪽이 단점이 돼. 즉 형식적 심사라다 하면 진정성은 담보가 안 돼. 신속하지만 실질적 심사라다 하면 진정성은 담보가 되는데 절차가 지연돼. 오래 걸려.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관이 한 건 하는데 하루에 100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한다면 5건도 못 해. 형식적 심사는 100건 할 수 있는데.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 등기 한 건 하려고 갔더니 오늘 접수했으니까 6개월 지나면 등기 나옵니다. 그럼 이러면 받아들일만 해요? 대기 시간이 6개월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절반은 죽을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지금 인구 절벽이라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등기와 관련해서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야 접수했더니 6개월 난 1년 이러면 전부 다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숨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할 수가 없어서 무엇을 채택하고 있다? 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걸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은 서류만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만 따져봐. 서류만 심사 끝나. 서류만 하자면 무조건 다 돼버려. 실체한 게 묻지도 않아. 만약 서로가 짜고 막 거짓말로 소리 냈어도 맞네 등기 다 해준단 말이야. 등기관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원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여기 심사하는 게 특징까지 봤고 그 다음에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주는 거예요. 등기해준다는 건 뭐야? 등기부에 등기사항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으니까. 적었어. 기록했어. 그럼 뭐가 생기느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겨. 자,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무슨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자 효력 관련해서 두 가지 법주의 독일법과 대륙법은 독법주의와 독일법주의와 프랑스법주의 대립이 있는데 이 불법주의는 프랑스란 얘기예요. 독일법 계통은 독일 사람들은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법률행위 자 물권행위를 했다면 법률행위 물권을 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물권이란 외부에서 누구든지 명확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공시방법인 등기라는 형식을 딱 갖추면 이렇게 하면 아 이런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딱 명확하게 정 이건 당사자가이나 제3자 똑같아. 아주 일률적으로 딱 정해버려. 아주 명쾌하지. 법률행위라고 등기해야 돼. 그럼 물권면 돼. 누가 봐도 똑같아.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떠냐? 얘들은 좀 두리뭉실해. 예를 들어서 발음도 두리뭉실해. 들어보세요. 독일처럼 딱딱 똑부러지지 않지? 여기는 뭐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굳이
공시 방법 필요 없어. 물권 변동이 된다. 어디에서? 우리끼리는, 즉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렇다. 등기 없이도 물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도 물권을 공시하는 수단인 자기들도 공시 방법인 등기를 갖춰 놓는다. 그런데 왜 등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제3자, 우리 말고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를 합니다 라고 하네. 우리끼리는 등기가 되는데 제3자가 모르니까 제3자한테 이게 누구 거다 알려주려니까 어떻게 등기해야 된다 이 얘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요 독일법 개통은 이렇게 법률행위하고 공시방법까지를 우리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고, 자, 물권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해라, 형식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독법주의,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똑같은 말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우리끼리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즉 물권행위란 물권적 합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의사주의. 그러면 등기는 왜 하느냐? 등기는 제3자 대항 여기서 한다. 이걸 대항요건주의라고. 이런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입법을 법을 개수한 게 일본이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하고 개항을 하고 나서 유신하면서 산업화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법률 제도 유럽의 법률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먼저 법률이 발달된 데가 프랑스야. 나폴레옹 법전 비슷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지. 물론 영국이 먼저 혁명이 일어났지만 대륙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빨랐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끝나고 이때 그 왕을 잡아다가 목을 단대에다 올려놓고 다 자르고 막 그랬어요. 이 정도의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왕이 없어지니까 누가 통치하냐? 공화정, 즉 법률을 만들어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이 올 때. 알았어요? 우리도 대명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여기는 그래도 임금이 인치했잖아, 한마디로.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법을 누가 개수했냐? 일본이 개항하고 나서 일본이 법률이 제일 발달한 프랑스법을 개수하다 자기 민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인 합방되니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일제시대는 이런 식으로 일본의 민법이 의용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일본만 보면 지긋지긋해. 일본 놈이 동쪽으로 아무리 서쪽으로 하는지. 그래서 일본이 프랑스 민법을 모방했으면 우리는 한국은 요 독일의 민법을 모방에다가 만들겠다.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 보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요 틀이 유지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걸 물어보면 독법주의, 즉 독일법을 개수했다. 형식주의, 등기를 갖춰야만 물권변이 생긴다. 등기까지가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성립요건주의 같은 말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그럼 이제 등기를 해놨으니까 물권 변동이 생겼는데, 문제는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을 때, 즉 등기를 신뢰를 하고 거래를 했을 때 요 신뢰를 보호를 해줍니까?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신력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민법 시간에 공시 원칙이나 공신의 원칙을 배웠다는 거예요. 공신 원칙. 여기서 공시 원칙은 물권 변동이 있으면 그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고, 공신은 요 신, 이게 뭐예요? 믿을 신자. 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요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걸 우리가 공신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공시 원칙도 채택하고 있어. 이걸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 채택.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하고 있더라. 공시 원칙을 채택하는데, 그럼 공신의 원칙은 어떠냐? 즉 요 부동산이 등기로 공시하는데 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을 B한테 팔았다. 이게 정상적인 매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 등기를 믿고 제3자한테 거래했다. 그러면 요 B의 등기를 요 C가 믿고 거래 자격을 가져갔으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서류를 위조해서 위조 문서에 의해서, 자 위조 문서에 의해서 요 등기 앞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먹었어요. 이때 공신력을 인정해주면 얘는 등기를 믿고 했으니까 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얘가 누구야? 진정한 소유자. 진정 소유자는 자고 났더니 아파트가 없어졌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자고 났더니 없어졌어. 얘는 거래 상대방. 얘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만약 소유권을 취득 안 해준다 하면 이것도 참 문제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바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거냐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이게 지금 누구나 제도를 도입했다고 여기 독일 민법을 개수해왔잖아요. 독일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개수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에 지금 규정이 없어. 등기를 믿고 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입법 해석을 해야 돼. 자 여기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중에서 어느 사람의 법익, 어느 사람의 법익이 더 중요하냐, 법익 형량. 자 둘 중에서 이 사람 누구? 진정 소유자. 얘가 누구라고? 거래 상대방.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정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 선택해야 돼. 왜? 소유권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를 희생시켜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누굴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 에? 에이 그렇지. 잠자고 나서 잘 잤다 땄더니 보니까 넘어갔어. 네 건 이제 너무,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질서 다 깨져버려. 근데 얘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조심했어야지. 이 사람 사기꾼인지 조심했어야지. 근데 국가에 관한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요 거래 안전이라는 상대방 보호의 법익과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보호 법익, 이 두 개 법익을 비교했더니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 이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그 얘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공신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신력이 없어. 등기를 믿고 거래도 보호받지 못해. 부정이 되는데 얼마큼 부정하느냐? 100% 부정해. 이게 뭐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공신력 부정에 대해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공신력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그런데 우리 민법이나 등기 전체 현재 운영되는 걸 놓고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서로 위조해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등기관의 호수아비가 아니야. 아무리 형식적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위조 단계에서 다 걸려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등기를 보니까 이 실체관계 맞지 않는 등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하느냐? 진정수에 지가 개입한단 말이야. 원인을 제공해버려. 어떻게? 자 A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미리 사전에 친구한테 팔자. 가장 판 것처럼 옮겨놔. 그럼 뭐야? 이건 서로 짜고 했잖아. 짜고. 누가? 얘가 관여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민법이 뭐라고 한다? 민법 108조에 가니까 자 통정허위 표시. 짜고 했다.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이 무효라고 결정해. 효력이 없어. 근데 이 등기도 원래 그럼 무슨 등기야? 무효의 등기야. 그럼 이거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 뭐라고 표현했지? 선의. 선의. 이 사람 깍두기 두목이라도 모르면 뭐라고? 선의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라도 알았으면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 그치? 이 내용을 알았으면 악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선의야. 그럼 선의 제3자, 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 사람이 선의라면 이 선의 제3자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A가 소유권을 얘기해 주장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반사적으로 얘는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공신력 부정 예외가 없다는데 이건 예외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예외가 아니야. 예외가 없다 했잖아. 100% 부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 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 안전, 이렇게 거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규정한 것뿐이야. 민법상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공신력은 부정되고 뭐가 없다? 예외가 없는데. 그럼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뭐냐?
특별 규정일 뿐 뭐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이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부동산에도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 취득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그게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예외가 아니다. 뭐라고? 특별 규정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책에서 보면 물적 편성주의 설명했고 신청 단계 특징 얘기했고 성립요건주의 얘기했고 공신력이 부정된다 이 얘기를 했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문제 특징으로서 국가배상 책임주의 이거 말고 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이 국가배상 책임주의다. 자 등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자 이 국가배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라는 하나의 큰 법인체입니다. 공법인 이 국가는 누구를 통해서 행동한다고 했어? 공무원 등 상대방이 누구야? 국민들이 이 국민이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당연히 공무원한테 배상을 요구했더니 이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 요건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원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당해 공무원 상대 청구해야 되는데 얘들이 배상 능력이 없으면 국민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공무원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국가가 물어줄 테니까 국가한테 청구해라. 그럼 여기서 첫째 우리가 물어줄게. 이게 국가 배상 책임죠. 다만 국가는 이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것을 그 용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물어주고 나서 두 번째 얘한테 고의로 했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살펴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얘한테 물어내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다. 국가배상법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법이야. 즉 공무원이 행위자 주체가 되면 국가배상법의 제2조에 가서 국가가 배상해주겠다고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진 않아. 그러나 요 공무원이 등기관일 때는 역시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배상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얘기된 것 중에 지금 등기부 대장 이원화 문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왜 문제점이 된다고 했어요? 상호 불일치 모순 저촉되는 문제 생긴다고 했지? 등기부 대장 간에. 그리고 토지 건물 등기 이원한 문제는 뭐예요?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즉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도 따로따로 만들어져. 여러분들 이원적 공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비워보시면 거기 등기부 대장 이원한 문제나 등기부 이원한 문제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건 소관청이 시장군수청장이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등기소에가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에 갔더니 여기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서 공시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이렇게 이원화됐다는 거. 이거 하나로 만든 거 없어.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점은 양자가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 있다. 이 문제고 이게 바로 공시 방법 이원화 문제야. 근데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부도 이원화됐더라. 어떻게?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의 등기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근데 건물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는 거야. 일반 즉 구분 건물. 그래서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특징이 또 있다고 얘기해 줬죠. 이렇게 토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어. 이런 것은 왜 그러냐? 민법상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만 이 구분 건물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했지? 토지 건물을 이원화시킨다 했지? 그걸 뭐라고 해서 대지권. 그래서 자, 이 대장 이원화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가 나눠져 있는 거는 이원화시키는 건 없지만 지금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요것에 대해서는 등기법에 가면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와 그 밑에는 대지권을 일체로 취급해.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등기부 특징을 다 정리해 줬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등기 종류라든가 몇 가지 더 쭉 나가겠습니다.